장윤정 씨가 든든하게 생각할 만한 분 미스터 트롯 4인방 반갑습니다. 아~ 장윤정! 장윤정! 장윤정 씨!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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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나는 이 친구들이 저를 진짜 못 찾으면은 예. 진짜 섭섭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약간 입장이 바뀌었네요. 미스터 트롯 때는 심사위원이었고 도전자였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음정박자를 위주로 이런 기회가 또 흔치가 않아요. 흔치 않아요. 즐기세요. 노리세요. 네 분. 노리세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사실 무대에서 마스터들을 봤을 때 굉장히 위안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 반대로 네. 우리 이렇게 잘 만들어주셨으니까 저희를 보고 위안이 되셨어요. 역시 오빠예요. 말을 잘한다. 오빠잖아요. 예. 아 저는 찐 누나의 목소리 그 주파수. 아 누나의 그 성대의 재질을 제가 완벽하게 제가 파악을 하고. 주파수 또 나왔다. 또 나왔어. 네 지금 오늘 누나의 주파수는 예. 평소보다 살짝 다운돼 있으세요. 전혀요? 팬덤 너무 좋아 보시는데. 저는 저번 김연자 선생 편에 나와서도 김연자 선생님이 정확하게 어디 들어가시는지 다 맞췄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인정. 윤정 누나를 못 맞춘다고 하면 앞으로 히든식 안 나오겠습니다. 어?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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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못 맞추면, 네. 못 맞추면 히든싱어 고정, 히든싱어 고정.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보시기 힘들어요. 이찬호 씨 세 줄이 많아. 윤정 누나 팬클럽. 레모네이드 출신으로서 아, 아니 근데 그 몇 학년 때 레모네이드였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누나의 팬클럽으로서 네. 누나가 네네. 울산 스케줄 오실 때마다 항상 그 장소에 찾아가서 네. 영상을 찍어서 팬클럽에 오늘 누나 보고 왔어요 하고 올리기도 하고 네네. 팬분들하고 같이 공유도 하기도 하고 팬클럽에서 하는 팬미팅 현장이 있었는데 네. 누나의 사랑아 네. 라는 노래를 장기자랑해서 불러서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그, 네 명이 시가 맞추게 되면 될 텐데. 아유, 고마워. 예. 대망의 1라운드 미션곡 짠짜라 음악 주세요. 시작이야? 시작이야? 아 어떡해?
짜라라 짜라 짜라 짜란 짜라 짜짜짜짜. 자, 1라운드 여기까지입니다. 혼자 자, 1번부터 6번 중에 가장 장윤정 씨 같이 아름을의 번호를 역대급 눌러주세요. 자, 우리 미스터 트롯 사인방 동시에 장윤정 씨가 몇 번에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장윤정 씨가 몇 번에 있는지. 장윤정 씨 말하지 말고 그러면 손가락으로 머리 위로 드는 거.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4번. 와, 반전. 이야, 대단하다. 아, 맞나 보다. 정말 상의 안 했다고요? 2번과 4번이 가장 헷갈렸는데요. 예. 2번의 목소리는 장윤정 씨 초창기에 나왔을 때 그 목소리를 너무 100% 카피를 하셨어요. 야. 근데 지금의 목소리는 4번이 제 생각에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레모네이드 출신답게 네. 라운드를 진행을 하면서 네. 어떤 한 분만 목소리가 반짝반짝반짝 빛나시는 거예요. 하하.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즐긴다. 못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형들이 2번이랑 헷갈렸다고 했을 때 답답해, 진짜 답답해 그랬어요. 나도 4번 했지만 2번에서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네. 재밌겠네. 아, 진짜로. 그 약간 주파수가 비슷하셨어요. 2번, 4번이. 무조건 2번 분은 올라가겠네요. 4번 그쵸? 분 장윤정 씨라면. 정말 완벽한 라이벌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2번 분이. 네. 근데 저는 사실 만약에 계시면 2번에 계시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하. 왜냐면, 다르다. 왜냐면. 다르네요. 1라운드라고 해서 누나가 좀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설렁설렁 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4번은 설렁설렁했다. 아니, 그건 아니, 아. 아니 기분 안 좋으세요? 왜 그러세요? 4번이 설렁설렁했다. 저도 2번이요. 완전 달라. 저도 2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웬일이야? 큰일 났어. 아니 근데 너무 자신 있게 말해. 야, 듣는 오지로. 귀가 그렇게 없냐? 너 정말. 큰일 났다, 진짜. 무슨 2번이야? 아니, 헷갈린 사람 아니냐? 너 진짜 큰일 났다, 옥진은. 우리 사랑 변치 말잖아 그 약속 잊으시나요 이리 저리로 왔다 여기 저리로 갔다 아직도 헷갈리나요 자 그러면 장윤정 씨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네 자 1라운드 해보셨어요 어떠세요? 놀랬어요 수준 때문에 한번 놀래고 네 여러분의 멘트 때문에 제가 너덜너덜해졌어요. 너덜너덜해졌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출연 때보다는 확실히 긴장감이 더한 것 같긴 해요. 네네. 대박. 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흥분이 오는 것 같아요. 정윤정 씨? 아! 4번이었습니다. 2등입니다, 2등! 아! 4번이었습니다. 네. 2등입니다. 2등. 오케이. 244표로. 아, 역시 이번 라운드에 2등을 했습니다. 와, 그럼 이번 얼마나 잘하는 거야? 자, 너덜너덜해졌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1라운드에서 1등을 하지 못했어요. 예. 네. 2라운드 미션 곡. 꽃 음악 주세요. 아싸! 가자. 야, 이게 무리도 떨린다니까. 사람. 진짜 맞춘다. 진짜 맞춰야 진짜 맞춘다, 형석아.
감사합니다. 자, 2번, 3번, 5번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미스터트롯 사인방입니다. 일단 자, 그러면 영탁 씨. 네. 네. 기대를 안고 여쭤보겠습니다. 몇 분 누르고 몇 번의 장윤정이 있습니까? 와, 진짜 요번에는 조금 헷갈렸어요. 오. 왜냐면 마지막에 1, 2번 두 분이 동시에 부르시고 3, 4, 5번이 불렀죠. 3, 4, 5번 같이 부르셨잖아요. 그때 3, 4, 5번 부를 때 윤정이 누나 목소리가 조금 들렸어요. 1, 2에 없었어요. 네, 1, 2 없었어요. 그럼 3, 4, 5 중에 있겠군요. 이건 진짜 찍었어요. 아, 너무 영탁이... 다 평상시 실력보다 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 평상시 실력보다 못했다고? 예, 예. 윤정,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장윤정도 되게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못하신 것 같아요. 오, 예, 예. 본인에게 하트를 줬던 사람에게 약간 좀 저는 느낌으로 들려가지고 절었다. 하하. 장윤정 막 나가는구나. 장윤정 막 나가는구나. 사람 앞뒤를 이렇게 보는 거네. 아니 누구한테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살짝 긴장하신 것 같거든요. 나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알겠다. 영탁이가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알겠어. 그 형 뭔 말인지 알겠죠? 정확하게 알겠어. 그 약간 저는 느낌이 모창 능력자분들이 아마추어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프로 가수인 장윤정이 절었어요. 절었다. 절었다. 자, 더 믿음이 가는 게 이제 희재 씨예요. 그쵸. 레모네이드. 아. 어? 이번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오. 정말 아까는 제가 듣자마자 바로 아, 이분이 윤정이 누나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번은 네네. 1번부터 5번이 노래가 다 끝난 다음에 누가 누나였지? 어, 레모네이드조차. 어? 근데 저는 시작을 할 때 1번 분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1번 분이 아니라 생각을 했고 네, 눌렀고 과연 퀴즈 선택 3번 분이 정말 비슷했던 것 같아요. 3번 분이 정말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어, 우리가 무슨 정답 듣듯이 지금 비교를 듣고 있어요. 3번이 어디선가 목소리가 바짝바짝바짝바짝 빛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사회생활 너무하네. 옷구슬이 막 흘러가는데 그분이 오늘 3번에 계시는 윤정이 누나가 아닐까. 하하, 그렇다면은 네 분의 생각은 일치했고요. 일단 네 분의 그 생각은 똑같습니다만 영탁 씨는 이제 되게 못했다라는 걸 되게 강조를 하셨어요. 아니 직접 네. 제가 직접 이따가 여쭤. 네. 제가 직접 이따 여쭤보고 싶어요. 좀 네. 긴장하셨나요? 왜 이렇게 못했냐고. 예, 예. 예. 자 그러면 2라운드 미션과 꽃의 후반부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 접속자 수 8,936명의 선택 잠시 뒤에 확인합니다. 후반 음악 주세요! 아, 심장 떨려. 아, 나 3번에서 안 나오면 나 좌절할 것 같아. 씨는 3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탁 씨의 그 지적에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노래를 못했다. 네, 되게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되게 못했습니까? 아, 열심히 했는데 부족하네요. 네. 아, 그럼 저... 평소랑 좀 다르셨죠? 평... 아니 예? 아니 영탁 씨 최선을 다했는데 영탁 씨 무릎을 풀어라 영탁 씨 하트 안 줄 거예요? 줄이 더 틀어라 아, 영탁 씨가 어렵구나. 심사위원이시면 하트 안 주죠? 아 저는 하트를 이번에 못 줬죠. 아하이 야 근데 미스터 트롯 다 맞히네요 진짜. 어, 다 맞추면 뭐예요 저렇게 아주 상처되는 말을. 영탁이 하트도 안 주고 예. 아 이상했는데? 안 돼. 뭐 말하는지 나 알아. 어, 뭐 말하는지 나 알아. 어, 그러니까 이게 어색해져가지고 소리를 줄이게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어, 그러니까 어색한 거가 나서 하면서. 어쩐지, 그러니까 영탁이가 딱 처음에 노래가 나오고 이제 끝나고 나서 3번인데 왜 노래가 안 들리지? 근데 영탁이 진짜 이런... 정확히 맞힌 정확하게 거야. 정확하게 어, 그러면 조금 뭐 인정. 진짜. 폭풍가다. 아, 진짜로. 자, 장윤정이 장윤정이 아니다라고 찍은 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절대 아니라고. 저를 찍은 친구가 있다고요? 여기서? 딘딘! 어머, 야 너 오랜만에 만나더니 감 떨어졌냐? 아니, 표현도 가짜 그랬어, 가짜. 가짜. 가짜라고 그랬다고? 자, 근데 이제 본인이 같이 부르면서 네. 1번, 2번, 4번, 5번 오, 중에 아, 이분은 장난이 아닌데 싶은 분이 누구예요? 특히 5번 분이 좀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지금 막 이렇게 아는 얼굴도 나오고 해가지고 아는 빠, 얼굴? 네, 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아, 지금 뭐 누구인지 아닌지 모르니까요. 이분들이 네. 여기 와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와, 대단하다, 대단해. 레모네이드인가? 아, 레모네이드. 있어. 레모네이드가 있다고요? 예, 네, 뭐 관계자가 있어요.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것도 저희가 잠시 뒤에 공개합니다.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2라운드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자, 통합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즌 1 7년 전이었습니다. 이 꽃이라는 노래로 투표 차로 탈락을 면했던 장윤정 씨가 또 같은 곡으로 결합했는데. 예. 자, 문제는 5번 분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라운드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아유, 내가 또 이걸 하고 있다. 내가 또 이걸 하고 앉았다. 생각나서 생각나서 이거 도는 거 보니까 몇 년 뒤에 또 할 수도 있어요. 예. 연예인 한정단 투표만 일단 공개를 하면요. 장윤정 한 표. 세 표인 분도 있었습니다. 세 표. 22명 중에 세 표. 바로 2번, 4번 분이었습니다. 세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세 표. 6,031표의 대결입니다. 온라인 판정단과 연예인 패널의 점수는 같지가 않죠. 이 흐름이 달리 갈 때가 많았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탈락자는 왜 하필 저기 서가지고 이게 1번뿐입니다! 1번뿐입니다! 오, 깜짝이야! 1번뿐입니다! 오, 깜짝이야! 자, 이번에 연예인 판정단과 같이 갔습니다. 예, 표가 많이 나왔어요. 자, 1번뿐이 말이죠. 2,179표. 득표율로 보면 36.1%로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1등은 누구였을까요? 1등. 장윤정이 1등으로 올라왔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2등일까요? 아니면 3등으로 내려앉았을까요? 이번에 2등 같아요. 2등이다. 어? 진짜? 네. 2등이면 땡큰데. 2등. 장윤정이 2등. 1등은? 1등 5번뿐이. 1등은 5번뿐이었다. 네. 진짜 근데 비슷하셨어요. 이 두 분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오, 진짜요? 어, 2등만으로도 만족하는... 나 진짜 뒤에서 막 간신히 올라올까 봐 너무 걱정했거든요. 어, 진짜로. 1등은 장윤정 씨였습니다. 네. 장윤정 씨 1등이에요. 1등. 진짜요? 예. 장윤정 씨였습니다. 네. 장윤정 씨 1등이에요. 1등. 진짜요? 예. 영탁! 아, 그럼 못했어요! 너 진짜 못했어, 영탁 씨, 못했다는 얘기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445표, 1등 7.4%의 득표율이었습니다. 오, 3라운드 미션곡 옆집 누나 음악 주세요. 이거는 간주에 눌러야 돼. 이건 간주에 누르는 거야. 이미 어려워. 옆집 누나랍니다. 얼굴도 마음씨도 작아. 알고 보면 정도 많고 귀여운 여자랍니다. 인척하다면 와요 집에 놀러와요. 라면 끓여줄게요. 고민 있다면 와요. 소주 한잔하며 뭐든지 다 들어줄게. 날 보러 와요 보고 싶을 때. 1번부터 4번 중에서 가장 장윤정 같지 않은 분의 번호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연예인 판정단분들 투표해주시고요. 히든싱어 온라인 국민 판정단분들도 문자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장윤정 같지 않은 사람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3초의 시간 드립니다. 셋, 둘, 하나. 자, 이제 모든 분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씨는 3번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 야, 큰일 났다. 이 전 라운드랑 완전히 바뀐 라운드가 된 거예요. 아무래도 장윤정 씨가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1번부터 3번까지 다 장윤정인 거예요. 지금 장윤정을 못 맞췄습니다. 마음속으로 1번이 장윤정인 줄. 아, 이 큰일 났죠. 맞아. 믿었던 미스터트롯. 왜냐면 윤정 씨 노래할 때 아까 뭐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이런 콧소리를 최근에 많이 그렇게 많이 안 쓰셨거든요. 노래할 오늘 때. 오늘 다 썼어요. 네, 그래서 아니, 설마 저 콧소리를 이번에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써야지 언제 써? 그 콧소리를. 근데, 나오지 마세요. 근데 나오지 이번에 마세요. 너무 쓰셔가지고 네.
써도 써도 뭐라 그러고 안 써도 뭐라 그러고. 근데 1, 2번 분이 완전히 CD 같았어요. 진짜. 아, CD. 그래서 이번에 윤정이 누나 티가 확실히 났던 게 진짜요? 네. 다른 분들은 진짜 CD 같았고 네. 누나만 되게 조금 약간 또 못했어요? 놀라. 라이브 약간 왜 뭐 너무 라이브 스타일. 아. 예, 라이브 스타일. 남 예, 너무 라이브. 그냥 좋게 하자. 라이브 스타일이었어요. 라이브 좋게 합시다 그냥. 근데 목포행 완행 열차 음악 주세요. 노래 너무 좋더라. 노래 너무, 너무 좋아. 완전 명곡이야. 목포행 완행열차 전반부를 들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번엔 진짜 장윤정 씨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장윤정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은 번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판정단분들 투표해주시고요. 온라인 국민 판정단 여러분들도 진짜 장윤정 씨를 찾아 문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진짜 장윤정 씨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3초의 시간 드립니다. 3 2 1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장윤정 씨는 2번 방에 있었습니다. 야, 참 예, 어려운 라운드였죠. 아니, 어려운 라운드였고. 이분들 진짜 예.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요. 축하합니다.
다음 축하합니다. 네. 아. 애썼어. 너무 애썼어.